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생들, 여러분 우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2014년 새해 첫 영상으로 우리 동생분들 어떤 영상 보고 싶냐고 제가 인스타 모모를 올렸는데, 그때 가장 많이 왔었던 답변이 제가 여러 가지 주제로 막 떠드는 Get Ready With Me 영상을 많이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 토끼상 포근한 원핑크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찍으면서 제가 겨울부터 봄까지 쭉 활용할 수 있는 포근한 파스텔 코디들도 같이 보여드릴 거거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요. 바로 한번 메이크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세수를 하고 왔고요. 오늘은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잘 썼던 제품들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오랜만에 스킨케어부터 한번 차근차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잘 썼던 이 마몽드 클라우드 토너. 거품으로 나오는 타입의 스킨인데 피부에 자극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계절 내내 되게 잘 썼던 스킨이거든요. 제가 한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잘 유지해오다가 최근에 한 이틀 정도 밤을 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뾰루지가 조금씩 올라왔는데 진짜 웃긴 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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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만 올라왔어. 요 순정 수분 에멀전 얘가 진짜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진정만 해줘야 될 때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이 순정 로션을 자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요 립 케어 입술에 살짝 올려주고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이제 쿠션 발라주면서 좀 한번 떠들떠들 해볼 건데, 쿠션 같은 경우도 그날 피부 상태에 따라 글로우한 거랑 매트한 거 중에 골라서 사용을 하는데, 작년에 그래도 제일 많이 썼던 거는 이 롬앤 쿠션이거든요. 이렇게 메쉬 워터 타입인데 완전 물이 찰방찰방 느껴질 정도로 글로우하단 말이에요. 커버력이 막 좋다거나 특별한 장점이 있는 건 아닌데, 잠을 좀 적게 잔 날이나 피부 결이 살짝 거칠거칠할 때 있죠. 이 촉촉한 물광으로 피부결을 살짝 눌러줘서 정리가 되는 느낌. 피부가 좀 투명해 보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이 된 쿠션입니다. 컨실러는 요거 더샘 커버 퍼펙션 컨실러 펜슬. 거의 재작년부터 컨실러는 요걸로만 다 썼던 것 같아요. 이번 새해 겟레디 때 제가 받은 질문들 중에 저의 2023년 한 해는 어땠는지, 올해는 어떤 한 해가 되길 바라는지, 요거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나의 작년 한 해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는데, 저의 작년 한 해는 진짜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제 채널 쇼츠 플랫폼이 막 활성화되면서 채널도 기존보다 더 크게 확 성장을 했고요. 열심히 놀고 일하다가 수술도 했었고,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다 포함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한 해를 딱 키워드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자면 배움의 해였던 것 같아요.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애교살 라인을 조금 잡아줄게요. 왜 작년 한 해가 배움의 해였냐고 하면, 첫 번째는 그 배움이라는 의미 그대로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나 취미 같은 거를 마음껏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요 유튜브 이외에 개인적인 내면의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의미 그대로의 배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만의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치관이 크게 흔들리면서 생긴 인생의 배움? 뭔가 제 나이에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웃기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느낀 그대로를 말하는 게 좋으니까 인생의 쓴맛을 한 번 더 배웠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눈 베이스를 쉐딩 해주면서 이 쉐딩 컬러로 같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쉐딩을 넓게 넓게 해주면서 애교살 환하게 밝혀줬던 걸 이 연한 컬러로 살짝 눌러주면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애교살 볼륨이 번긋하게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갑상선암 판정 받고 큰 수술을 한번 했었잖아요. 판정을 받았던 달이 제가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제 채널의 성장기도 최고조를 맞이했을 때였거든요. 그때 진짜 일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일 마무리 싹 해놓고 남편이랑 같이 여행 가면서 쉬고 하는 그 생활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와 진짜 너무 내 인생에서 이만큼 행복한 날이 또 올까? 지금 나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 할 정도로 행복했었을 때에 제가 갑상선암 판정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솔직히 암 중에서 갑상선암이 굉장히 별거 아닌 착한 암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해도 막상 내가 그 판정을 받으니까 굉장히 심란하고 우울하고 왜 하필 내가 걸렸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더 내 채널을 발전시키고 성장을 할까,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뭐를 더 신경 쓰면서 살았어야 내가 지금 아프지 않은 현재가 왔을까, 이런 과거에 대한 회상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 눈 중간 음영은 홀리카 섀도우 테일러 컬러로 앞머리랑 뒤쪽 위주로 음영을 살짝 넣어줄게요.
네,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저의 20대를 한번 돌이켜보니까 제 20대는 한마디로 그냥 일이었더라고요.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많이 일해야 돼. 내가 더 발전해야 돼. 항상 나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정말 성장과 발전에만 내가 목을 매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살아온 환경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긴 했거든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평일에는 고등학교 다니고 주말에는 알바하면서 2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20살 되자마자 딱 독립을 해서 혼자 자취하고 피팅 모델 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살다가 제가 22살인가 23살 때쯤에 여러 가지로 우리 도진이가 이모 집에서 지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도진이 생활비랑 학비 그리고 대학 등록금, 도진이가 독립할 준비 같은 것도 다 제가 맡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솔직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 시간들을 즐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 좀 에너지를 쏟고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제가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과분한 성장을 했었고 저는 그런 제가 좋고 만족을 했었어요.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던 20대 초반이 지나고 지금의 자아가 형성된 다음에도 그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든 말든 일단 지금 나는 잘 됐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내 모습에 막 만족해 있었던 그 최고의 시기에 갑상선한 판정을 받게 된 거죠. 속눈썹 뷰러로 올려줬고 벤튼 속눈썹 고데기로 막 집었던 요 속눈썹을 약간 정리해주면서 올려줄게요. 요 속눈썹 고데기를 하면 속눈썹이 정리가 되니까 요즘 그냥 별 신경 없이 집을 때는 막 마구잡이로 찍습니다. 어차피 얘로 정리하면 되니까. 다행히 저는 암 초기 때잘 발견을 해가지고 수술을 제때 잘 받은 케이스긴 하지만 제가 작년 7월에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재작년 말부터 뭔가 몸이 급격하게 이상하고 안 좋아지는 게확 체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시간부터 수술한 다음에 회복 기간까지 내 의지랑은 상관이 없이 내 몸이 아파서 내가 좋아하던 일에 지장이 가고 강제로 휴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정답이다,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이 가치관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스카라는 제가 1년 동안 가장 많이 썼던 피 마스카라 롱앤컬. 이게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속눈썹이 길어지는 롱 컬링이라서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수술하고 일에는 손을 다 떼고 몇달 동안 여유 있는 휴식을 취하면서 좀 반성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내가 살면서 놓쳐왔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일한다고 밤은 밥 먹듯이 새고 생활 패턴도 완전 제멋대로에다가 또 가장 중요한 거 젊은 나이만 믿고 건강검진 안 받은 거.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인과의 약속. 내가 했던 말은 지키는 거. 내가 만약에 아무리 열이 나고 몸이 아파도 내가 이 일을 이때까지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아픈 몸으로 항상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 아프니까 쉬고 싶었던 내 마음이랑 아니 너가 이때까지 일을 해야 돼 하는 그 머리랑 항상 저는 머리의 말을 들어주면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요제 메이크업에서 항상 나오는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펜슬. 핑크 메이크업 할 때는 항상 이걸로 색감을 좀 넣어줍니다. 그렇게 머리가 하자는 대로 사는 동안 내 마음이랑 몸에게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랑은 좀 다르게 머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었거든요.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건 진짜 다 해본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이 핑크핑크에 어울린 토끼상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속눈썹도 붙여줄 거거든요. 제가 아주 많이 썼던 요 버툴랩 해피림 속눈썹. 이게 이렇게 가닥 속눈썹인데 좀 길이가 길지 않고 살짝 짧은 편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진해 같은 가닥 속눈썹이 별로 안 어울리는 눈이거든요. 근데 얘는 길이가 짧다 보니까 가닥 속눈썹인데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타입이라서 한 번에 이렇게 딕 붙이면 요즘 유행하는 그 가닥 스타일이 나오니까 가닥 속눈썹 하고는 싶은데 붙이기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속눈썹이에요. 제가 진짜 쉬는 동안 그동안 살면서 하고 싶었지만 뭔가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안 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해본 것 같거든요. 제가 배우고 싶었던 기타도 학원 등록해가지고 배우기 시작하고 진짜 핵 뜬금없이 노래 커버 같은 것도 막 영상 찍어보고 일본어 공부도 지금까지 야매로 막 했었는데 화상과외 하면서 제대로 또 배워보고 수영도 다니고 그런 것들을 막
잔뜩 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겪어왔던 성장하면서 얻었던 그 행복이랑은 또 다른 행복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어디 한 군데 비어있는 공간이 없이 가득 차있는 그런 행복감이었어요. 짠! 내 속눈썹으로 좀 이렇게 가닥가닥 붙인 듯한 이건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블러셔는 요거. 제가 완전 빠져있는 누즈 블러셔고요. 이렇게 완전 화사한 핑크 코랄 느낌인데 살짝 따뜻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웜톤이 저한테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앞볼 쪽에 발라줄게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요번 2024년 새해에는 일적인 성장보다는 뭔가 마음의 건강을 조금 더 챙기고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아닌 내면을 채우는 작업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가 이 나이에 이뤄왔던 많은 것들 그리고 성장했던 것들도 굉장히 저한테 과분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살면서 이렇게까지 잘 맞고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을 만나서 나를 응원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일이 세상에 몇 가지가 있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구독자 동생분들께 너무 고맙고 되게 전형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힘든 일에도 버티고 여기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게 구독자 동생분들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저는 요 누즈 블러셔로 웜핑크 베이스를 깔아줬고 이제 요거 위에 무지개 멘션 피팅 블러쉬 요거 제가 옛날에 광고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던 블러셔인데 제가 요 블러셔랑 무지개 멘션 립스틱 5호 베이브 컬러 요두 개는 핑크 메이크업 할때 거의 필수로 쓰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오늘도 요두 개로 마무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요 카인더 컬러는 보시다시피 완전 카메라에 잘안 잡히긴 한데 흰기가 낭낭한 뽀용 핑크예요. 동생들이 또 질문 많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20살 때 알아야 하는 것들 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더라고요. 요건 진짜 제가 말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저축 습관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요즘 시대의 흐름 자체가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나의 행복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시대 흐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저축이나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가진 돈을 지금 좀 많이 쓰면서 이것저것 경험해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뭔가를 경험해보는 마인드 요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주변 친구들을 보잖아요. 어렸을 때 한번 극한까지 내가 계획을 세우고 저축을 해봤던 친구랑 그렇지 않고 무계획으로 그냥 돈을 썼던 친구들의 미래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안쪽에는 요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 틴트 빈티지 애플 컬러 발라줄게요.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차분한 사과 같은 컬러인데 한 겹 싹 올려줬을 때 맑고 투명하게 연출되는 그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완전 맑고 빈티지하고 과즙 같고 다 들어있는 그런 컬러인데 요 립의 단점 여기서 더 쌓으면 쌓을수록 엄청 딥해지거든요? 딱 요 상태로 한 겹만 싹 깔아줬을 때 제일 예쁜 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입금 팔레트에 요 핑크 펄로 눈두덩이랑 코끝 요런데 핑크 밈을 살짝 줘서 핑크 메이크업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아까 하던 이야기 마저 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지금 제가 여유 있는 생활이 되고 난 이후로는 빡세게 돈을 모은다거나 뭔가 계획적으로 돈을 쓴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도 옛날에 계획을 세워서 돈을 쓰던 습관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막 쓰고 싶어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막 쓰게 되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제 주변 친구들도 어렸을 때 저축을 해봤던 친구들은 지금 나이 들어서도 어느 정도 계획적인 소비를 하고 살고 있고 그렇지 않고 계획 없이 되는 대로 막 돈을 쓰던 친구들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를 따지기보다는 저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의 행복을 위한 현재 투자를 하는 것과 저축을 해본 적 없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을 위한 투자를 핑계로 돈을 다 쓰는 것 이거 두 개는 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유튜브에 재테크 관련 좋은 콘텐츠들 엄청 많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소량이더라도 나만의 저축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는 굉장히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저것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메이크업이 다 끝나버려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마저 해볼 거고요. 오늘 제가 한 메이크업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의 핑크 토끼 느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웜톤도 소화할 수 있는 웜핑크 느낌으로 오늘 제가 썼던 메이크업 제품 제가 진짜 평소에 엄청 많이 쓰는 것들이거든요. 한 번쯤 따라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요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겨울부터 봄까지 소화할 수 있는 파스텔 코디들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룩은 이 민트 색깔 박시한 카라 니트에다가 트레이닝 반바지를 매치해 줄 건데요. 아직 맨다리에 입으면 좀 추우니까 이 회색깔 타이즈를 같이 입어줄 거예요. 옷 갈아입기 전에 메이크업 다 찍고 나서 보니까 여기 뾰루지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신경 쓰여서 여기 점을 하나 찍어줬습니다. 이렇게 웜톤의 피부톤을 확 살려줄 수 있는 이 민트 색깔 니트에다가 반바지를 매치했지만 연한 회색깔 기모 스타킹을 같이 매치해서 따뜻하지만 파스텔 느낌이 나는 이런 코디를 입어줬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포근해 보일 수 있게 이 귀여운 베이지 색깔 패딩백을 같이 매치를 해줄 거예요. 짠! 어때요 여러분? 이 컬러 조합 자체가 따뜻하고 포근해 보이고 조화로운 색 조합이라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고 나중에 봄 되면 이 타이즈 벗어주고 이 어그부츠만 운동화로 바꿔주면 완전 또 봄 찰떡 코디가 되기 때문에 겨울부터 봄까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코디였습니다. 짠! 두 번째로 입고 온 파스텔 룩은 이 알록달록 실들이 콕콕 박혀있는 이 귀여운 니트에다가 밑에 인디 핑크 색깔 골덴 바지를 같이 매치를 했고요. 이 룩에서 완전 겨울 분위기를 살려줄 수 있게 이 크림색 코트에다가 몽글몽글한 목도리를 같이 매치해가지고 크림크림한 룩을 한번 입어볼 거예요. 이렇게 눈사람 마냥 입어주고 가방은 요거 썸웨어 버터 백팩. 요거 제가 사려고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썸버터에서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와 개이득하고 그때부터 완전 주구장창 잘 메고 있는 가방이에요. 요 크림크림한 룩에 약간 포인트로 되게 잘 어울리죠. 뭔가 눈사람 같은데 여기저기 컬러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삿포로 같은데 여행 갔을 때 사진 찍기 좋은 룩으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룩은 데일리 무난하게 한번 입고 와봤는데 이 하늘색 눈꽃이 포인트인 니트에다가 약간 깔맞춤으로 연청 바지를 같이 입어줬어요. 여기 가방은 아까 전에 맸던 이 썸웨어 버터 가방 매줄 거고요. 신발은 이 그레이시안 아디다스 신어줄 겁니다. 얘도 제가 자주 신는 신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쿨한 패션에 아주 찰떡찰떡이에요. 이 베이지 가방 하나로 또 살짝 귀염귀염 무드가 더해졌죠. 겨울에 추울 때는 여기 그냥 화이트 숏패딩 같은 것만 딱 입어줘도 완전 잘 어울리고 또 봄에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나가면 되니까 아주 유용한 데일리 코디입니다. 짠! 그럼 이렇게 오늘 이 원핑크 메이크업부터 포근한 파스텔 컬러 데일리 코디들도 한번 다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긴레디 하면서 너무 이것저것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동생분들 재밌게 봐주셨을 거라 생각하고 전 다음에 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